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은 헤어스타일이 화제가 되는 것도 글로벌합니다. 그래미 어워드와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경력의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인 마렌 모리스가 지난 11일 SNS 계정을 통해 90년대생으로서 당시 우상들이 사랑했던 볼컷 헤어스타일을 다시 유행시켜줘서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는데요. 사진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 지민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두 장을 포함해 감사 글과 사진들을 포스팅했는데요. 마렌 모리스는 2017년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컨트리 솔로 퍼포먼스 상과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댄스 일렉트로닉 송에 이어 지난 15일 방탄소년단이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의 영예를 안은 2020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컨트리 여자 아티스트 상을 받으며 글로벌한 인기와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미국 최정상 가수입니다. 그런 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를 비롯해 데이비드 베컴, 데본 사와, 제러드 레토, 제임스 반더비크 등등 90년대 대표 셀럽들과 지민의 사진을 함께 게시한 것입니다. 더불어 당시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준 지민에게 감사까지 표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와, 이건 진짜 초대박인데요. 지민이 생일을 맞아 무려 4천만 실시간 트렌드라는 초유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민의 26번째 생일을 맞이해 총 360개가 넘는 생일 서포트가 진행이 된 가운데 전세계 156개국에서 무려 4천만 실시간 트렌드라는 사상 초유의 트렌드 언급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전 SNS를 점령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자정을 맞이하자마자 전세계 팬들은 시차와 상관없이 일제히 지민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해피 지민데이는 440만 이상, 해피버스데이 지민은 320만 등등 총 4천만이 넘는 실시간 트렌드를 기록했습니다. 와우! 와, 대박인데요, 진짜로. 지민의 생일인 지난 13일 156개국 트위터에 생일 축하 해시태그인 해피 지민데이가 일제히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장식했고 월드와이드 트렌드 30위 중 28개가 순식간에 지민의 생일 축하 해시태그들로 채워지는 진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실시간 트렌드 모으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민의 생일 해시태그로 월드와이드 트렌드 1위부터 20위까지 점령했던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생일 24시간 동안 지민의 생일 축하 해시태그는 국내에서만 75개 키워드가 트렌드에 올랐고 월드와이드에서는 43개,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24개와 19개의 키워드가 트렌드됐습니다. 또 지민의 생일 관련 9개의 키워드가 100만 이상의 실시간 트렌드를 만들어냈는데 지민의 영문명인 지민이 70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글에서도 연속적으로 트렌드가 됐으며 2만 건 이상의 1일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 트렌딩 사이트 트위플에서 일간 및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내 트위터 분석 전문 사이트 트위란에서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매체 라인투데이는 26주년을 맞이한 BTS 지민 28개의 인기 키워드로 기록 경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민이 전 세계 트위터 트렌드에서 28개의 키워드와 관련 해시태그를 동시에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인물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아랍TV 방송 채널인 알안 뉴스는 지민이 지난해 생일 20개에 이어 올해 28개 월드와이드 트렌드를 점령한 것을 상세히 보도하며 월드와이드 트위터 트렌드 기록을 가진 세계 최초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짐토바라 불리는 지민의 생일을 맞이해 국내에서는 서울 명동 일대가 지민 월드가 되어 배너와 건물 외관 사진 광고, 지민의 솔로 무대 세렌디피티를 재현 버블 속 지민을 만날 수 있는 스팟 장소까지 꾸며지게 되며 화려한 축제가 시작이 되었고 8천만이 찾는 세계 최고 쇼핑센터 두바이몰 빌딩 내 전체 광고로 중동 현지와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펼쳐진 환경 복원 운동,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및 지원 활동 등 총 360개가 넘는 생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선한 영향력과 긍정 메시지의 아이콘 지민과 전 세계 팬들이 지민의
26세 생일을 맞이해 하나가 되는 말 그대로 해피 지민 데이가 됐습니다.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13일에 지민의 영상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때 정말 편집하느라 다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올려야 돼, 무조건 올려야 돼 하면서 정말 급하게 찾아보고 확인하고 편집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민의 생일을 기념하는 전세계 팬들의 단 하나뿐인 케이크가 화제입니다. 지민은 평소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멤버들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정성껏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준비 요정, 케이크 요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지민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지난 13일 지민의 생일에는 전세계 팬들이 케이크 요정이 되어 더 의미있고 특별한 짐토버를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지민의 사진이나 BT21 지민의 캐릭터, 취미, 색색의 데코레이션까지 더한 케이크를 SNS에 공유해 올케이팝 또한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케이크를 본 팬들은 너무 이뻐서 못 먹을 것 같다. 정성껏 준비한 팬들의 마음이 정말 사랑스럽다. 지민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느껴져서 감동이다. 금손님들 솜씨가 부럽네. 내년에는 나도 도전 등 호응했습니다. 지민은 26세 생일을 맞은 지난 13일 세계적 명성의 각종 매체들과 공식 계정, 셀럽들의 폭발적인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아 지민급 인기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지민의 이번 생일은 기부, 테마, 거리, SNS 광고, 언택트 전시회 등등 역대급 생일 서포트로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어제 올린 지민의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지민러브케이님의 댓글인데요. 팬이 아닌 분들도 지민의 필터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할 듯요. 완전 사람을 훌리는, 갈수록 더 빠지게 하는 늪입니다. 이래서 짐 아웃은 없나봐요. 별곰님 오늘도 땡큐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민의 필터 보는 순간 팬이 아닌 분들도 이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입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희망희망님의 댓글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팬들의 기부 행렬에 순간 울컥했네요. 여러 곳을 찾아 도움 주시는 팬들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팬이 있는 우리 지민은 정말 최고입니다. 지민 무대 하루 종일 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민 팬들의 기분 정말 와 대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제이리님의 댓글인데요. 세계가 지민을 알아보고 있죠? 지민의, 지민만을, 지민을 위한 그 영향이 온 세계의 기부 행렬로 나타나네요. 참 바르고 귀감이 되는 박지민입니다. 자식의 거울은 부모님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필터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전 세계 비아미까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지민이 소식 감사합니다. 별곰님 머리가 항상 바가지 스타일? 귀염뿜뿜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바가지 머리 얼른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정말 필터 뮤직비디오 나오면 이거 진짜 끝장이죠. 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혜용님의 댓글입니다. 세상 섹시한 얼굴로 춤추는 지민의 필터, 관능의 끝판왕이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관능의 끝판왕, 대박이네요. 자, 끝으로 닉네임 윤기님의 댓글인데요. 맨날 친구들이랑 박라이냐 박세렌이냐 싸웠는데 박필터로 민족 대통합이라는 정말 센스 넘치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